천부 하면 천부경 하면은 지금 천 안에 천지인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다 해서 우주란 의미의 천이죠. 이 천이 우주죠, 사실은. 그래서 천부경은 우주와 부합하는 경전이에요. 즉, 우주를 제대로 설명해 놓은 경, 이런 뜻이죠. 그래도 제가 단군 때 철학이 아무튼 내려오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후대에 문헌화 됐는데 그게 아주 참잘 쓰여졌다. 후대 한자 문화권에서 다시 편집되고 쓰여진 건 확실합니다. 다만, 그 담긴 철학이 중국에 있는 유불선보다 더 근원적인 철학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음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부경은요, 주변적인 거다 잘라버리고 숫자를 가지고 설명해서 아주 추상적으로 뼈대만 딱 세워집니다. 우주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한문으로 이해하시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로 풀이해 놓은 건데 한글 우리말인데도 어려우실 거예요. 태극은 수리적으로 일로 표현됩니다. 일. 우주가 시작된 하나. 그럼 그 이전에 영. 무극 그러죠. 천지 만물의 씨알이 되는 하나는 텅 빔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하나와 텅 빔이 본래 둘인 것은 아니다. 이게 둘이면 이미 우주의 근원부터 찢어져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본래 한 자리이나 그 역할에 따라 두 가지로 불리게 된 것이다. 만물의 뿌리가 되는 측면에서 보면 텅 빔은 하나라고 불리게 되며 만물을 나태 만물에 물들지 않는 하나의 측면에서는 텅 빔이라고 불린다. 참나를 공적영지 그러죠. 텅빈 각성 그러면 텅 빈과 각성이 꼭 둘인 것 같죠. 텅 비어 있대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서 이 하나 안에도 둘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둘러보지 마시고 무극 안에 태극이 또 들어 있고 또 태극의 본질은 무극이고 창조는 텅 빔의 본성이라 창조가 멈추는 법은 없다. 오직 낳고 또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래서 텅 빔은 한 생명 이 우주의 그 뿌리인 하나를 말합니다. 한 생명이며 이한 생명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시공간 안에 있는 각각의 있음들이죠. 그 있음들의 공통된 뿌리가 된다. 시공간 안에 표현된 모든 생명은 한 생명의 다양한 변주에 불과하다. 이 하나가 자라서 다섯과 일곱이 되면 황극이 이루어진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감정을 지닌다, 나는 오감을 지닌다 하는 시공간 내의 생명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있으면 언제나 생각, 감정, 오감을 표현하게 돼 있다. 정기신을 표현하고 생각, 감정, 오감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엔 항상 물질이 존재하고 에너지가 존재하고 의식성이 존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가 사라지고 다른 우주가 나와도 반드시 거기에는 물질이 존재하고 원리가 그러니까요. 이게 로고스가 그런 거니까 텅 빔에서 시작한 하나는 동등한 자격을 지닌 셋으로 반드시 쪼개집니다. 먼저 하나는 둘로 분열되고 둘은 다시 셋으로 통합됩니다. 음양으로 찢어진 다음에 그 중간자가 나타나서 통합시켜줘요. 위대한 셋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알짬이 되는 둘을 셋으로 합하면 여섯이 된다. 이 여섯은 장차 그 잠재력을 최대한 나타내어 아홉에 이르도록 성장할 씨알이다.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섯이라는 건 장차 구가 될 씨알이다. 여섯은 상하, 전후, 좌우의 입체물이니 하늘과 땅과 사람의 정수인 양극이 둘씩으로 이루어진 양극이 모여서 유형의 씨알을 이룬 거다. 천지인 셋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요 삼재사상하고 삼재사상에서요. 이 지금 하나는 여기서 셋이 둘씩 쪼개지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 셋이라는 숫자가요. 하나, 둘, 셋이 가운데가 분열하면요, 넷도 되고 또 다시 가운데가 나와 다섯도 되죠. 예, 이 3에서 4가 나오고 5가 나오는 원리도 있고, 3이 둘씩 해지면 곱해지면 여섯이 되죠. 그럼 이제 입체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좀두 가지 설명 다 가능한. 여섯은 하나가 보세요. 하나가 무형 유형 모든 만물의 천지 만물의 씨알이듯이 여섯은 유형의 존재의 씨알이 된다. 하나에서 열 가지 수를 나누어 보면, 하나에서, 지금 수리 철학을 좀 설명드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에서 다섯은 선천수인 낳는 수이고, 여섯에서 열에 이르는 이 후천수는요, 결실의 수, 성수라고 합니다. 자, 별거 아닙니다. 1부터 5는요, 동양에서 생수라 그래요. 6부터 10은요, 만물을 이루는 후천수, 성수. 요게 이제 선천. 이거는 후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후천수, 선천수.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도 1부터 5까지는 지금 여기 3제에서 5가 나오는 이 부분은 선천적인 어떤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쓰이고요. 6, 7, 8, 9는 후천적인 이 변화를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원리랑 통하죠. 큰 음의 숫자인 6은 작은 양의 숫자인 7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 여기죠. 6에서 7이 나오고 일곱이란 계절로 봄에 해당된다. 일곱은 같은 양의 수 중에 가장 큰 수인 아홉으로 나아가게 된다. 아홉이란 계절로는 꽃이 피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여름에 해당된다. 마무리 아주 번성할 때죠. 아홉은 작은 음의 수인 여덟으로 수련되니 여덟은 팔은 열매를 맺는 계절인 가을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덟은 다시 큰 음의 수인 여섯으로 수렴되니 가을은 겨울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한 생명의 순환을 끝낸 씨알은 내년의 봄을 기약하게 된다. 명년에 또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마물의 탄생과 자람, 수렴과 저장은 쉼없이 오고 가면서 우주는 그 생명을 이어간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이런 식으로 끝없이 생을 이어간다. 그래서 이 불변의 참나가 시공간 안의 모습을 나타내면 항상 무상하게 생장수장을 거치면서 끝없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후천 유형의 만물에 수없는 오고감은 수없이 6, 7, 8, 9를 통해 순환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셋이 넷과 다섯으로 변화하는 선천 무형의 원리에 의해서 예정되고 인도된다. 3이 4가 되고 5가 되는 그런 원리가 선천적으로 먼저 존재했으니까 실질적으로 6, 7, 8, 9가 끝없이 순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 물질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다 이겁니다. 하늘의 맑고 가벼운 기운과 땅의 탁하고 무거운 기운, 사람의 중간적인 기운 이 셋이 함께 움직임에 자연이 넷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에 해당되는 중간적 기운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늘에 가까운 기운은 뜨겁고 상승하는 불이 되며 땅에 가까운 기운은 차갑고 하강하는 물이 되니 하늘, 땅, 물, 불 네 가지 형상 사상이라고 하죠. 요게 갖추어지니 마물의 원형이 되는 사상이 나온다. 천지인이 움직여서 사상이 나오는 얘기가 마물의 원리에는 이미 새겨져 있다. 선천적으로 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네 가지 형상은 가운데 중심축이 있어야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니 중심에 주제자가 생기면서 움직여 다섯이 됩니다. 이 다섯은 하늘에서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이 되며 땅에서는 쇠, 나무, 물, 불, 흙이 되고 사람에서는 사랑, 정의, 예절지에 성실이 된다. 재밌죠? 이게 오행으로 다 맞아요. 하늘에는 추나 추동. 이상으로 유형의 만물을 굴리는 무형의 원상은 즉 순수한 형상들은 충분히 갖추어진 셈이다. 오행이라는 것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무리 돌아가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선천수는 5까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응용이 되면 6, 7, 8, 9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우주는 셋으로 쪼개지지만 셋은 오행으로 발전해서 또 돌고 돌게 돼 있고 거기에 입체물을 이루면 7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마무리는 꼭 앞뒤 좌우 위아래 중심 그걸 경영하는 전후좌우로 몸을 경영할 수 있는 중심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육군을 경영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육군 재밌죠? 참나가 육군을 갖추면 이렇게 돼요. 모습이 깊은 명상에서 참나만 있을 때는 전후좌우가 없죠. 근데 이 현상계에 들어오면 전후좌우 몸에서 전후좌우 상하가 생기듯이 육군이 또 생긴다는 것도 전후좌우 상합니다. 육군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늘, 땅, 사람의 둘이 모여서 이루어진 입체물인 여섯 중심점을 갖추고 작용하는 입체물인 일곱이 된다. 여섯과는 달리 중심점을 갖고 전후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일곱이 되니 사물은 일곱이 되어야 온전히 작용할 수가 있다. 비로소 만 가지 재주를 부릴 수 있다. 무형의 한 점인 하나가 알이 알에서 출발한 존재가 일곱이 되었으니까 일곱이 되어야 현상계에서 온전히 작용하는 전후좌우 상하 중심을 갖춘 유형의 물건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일곱은 하나가 묘하게 불어난 것이다. 이것이 사물이 씨알에서 불어나 입체물이 되어 씨알은 이게 태극을 말합니다. 태극의 씨알이 불어나가지고 입체물이 되어 상하 동서남북으로 작용하는 원리다. 여섯에서 아홉에 이르는 발상과 아홉에서 여섯에 이르는 수렴에
음양의 변화를 반복하며 끝없이 생명을 펼쳐낸다. 원래 설계된 대로 6, 7, 8, 9가 끝없이 돌고 돌면서 마물을 낳고 기르고 또 소멸시키고 다시 태어나게 한다. 자, 열이라는 존재의 완성을 목표로. 자, 여기에 열이라는 숫자가 6, 7, 8, 9 밖에 10이 있는데 10은요, 영원한 목표예요. 보세요. 태어나서 자라고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뭐가 되겠다. 어떤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목표가요, 항상 이 안에 10은 존재는 하지 않지만 이 목표가 하나의 원리로서 우리 안에서 끝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보세요. 부모, 자, 부모님과 관계에서 사랑하라라고 내면에서 양심이 외칠 때 어떤 완벽한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내 안에 떠오르겠죠. 그런데 내가 해보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구현해놓고 보면 양에 안 차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양에 안 찬다, 후회스럽다, 찜찜한 게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완벽하게 자명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정보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완벽한 정보가 없으면 후회를 할 일이 없습니다. 찜찜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됐지 하고 당당할 텐데 뭘 꼭 해놓고 찜찜한 게 있죠. 그림 그려보러 가면 여러분 그림 그리고 나면 계속 수정하고 싶을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글을 한번 써도 찜찜해요. 결국 이 10이라는 열이라는 존재의 완성을 목표로 하면서 쉼 없이 변화를 거듭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변화, 발산과 수렴의 변화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주의 실상이다. 우주 안의 모든 개체들도 그러하고 우주 자체도 그렇다. 우주도 그렇게 굴러가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별이나 생명체들도 다 이런 원리로 살아간다. 생각, 감정, 오감은 끝없이 변화하나 그러한 변화의 바탕이 되는 본심은 움직이는 법이 없다. 인간의 내재한 텅 빈 하나인 본심은 본래 태양의 광명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 태양은 신의 모습을 상징한다. 태양은 만물을 꿰뚫어보는 광명한 지혜와 만물을 살리는 자비,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혜롭고 자비롭고 강력한 능력을 지닌 태양과 같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참마음의 뿌리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 또한 지혜롭고 자비롭고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부동하는, 움직이지 않는 광명한 본심의 뿌리를 두되 만변하는, 만가지로 변하는 음양의 현상계에 생각, 감정, 오감으로 그 작용을 나타내니 그 진화와 성장에는 다함이 없다. 하늘과 땅과 하나 된 사람은 자신을 닦고 남을 돕기에 만 번 오고 만 번 가면서도 늘 오고 감이 없는 그 자리를 놓치는 법이 없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지인 하늘 땅 사람과 만물, 거기다 만물까지 조화를 이루는 가장 균형 잡힌 최고의 선을 실현하니 이것이 하늘과 땅에 참으로 합하는 인간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화신인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느님이 됩니다. 자,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시공 안에 있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느님이에요? 지금 여기 이런 모습을 보이는 하느님이 돼요. 결국 이 일곱의 근원은 이 하나에서 나온 거고 그 하나의 근원은요 텅 빔이죠. 이해되세요? 텅 빈 자리가 작용을 하면 1이 되고 1이 현상계에서 작용을 하면 7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일곱은 결국 본질상의 텅 빔일 뿐이요. 텅 빔은 다시 묘하게 불어난 하나로 자신을 표현해낸다. 현상계에서. 지금 태극 무국이 다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지금 이 자리로. 여러분의 모습이 무국 태극의 결론이래요. 무국 태극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열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무국 태극의 결론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변화하는 생각, 감정, 오감을 굴리면서 변치 않는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풀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대승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요. 따라서 만물의 근본인 하나와 텅 빔도 모두 이 묘하게 불어난 하나, 결국 아홉으로 대표되는 현상계의 모든 변화는 본래 하나이며 하나는 본래 텅 빔이다. 그러니 열, 자 열이라는 거 결국 우주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열을 궁극의 이상으로 삼고 아홉으로 무한하게 변화하는 현상계 또한 하나와 텅 빔처럼 영원한 것이다. 현상계도 영원하다고 아셔야 돼요. 이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뭡니까?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다 하는 겁니다. 공은 어디로 돌아가냐? 색으로.
색의 뿌리는 뭐냐? 공이다. 결국 하나다 하는 거죠. 이게 반야신경에서 주장하는 대승철학의 핵심입니다. 텅 빈과 하나는 아홉의 변화를 낳고 아홉의 변화는 텅 빈과 하나의 무한한 변화와 다양성을 매 순간 현상계에 실현한다. 참된 인간에게는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서 계신 곳 그 자리 지금 이 순간 계신 그 자리에서 텅 빈과 하나와 그 표현이 되는 일곱을 조화롭게 다스려 매 순간 성장해가는 진정한 완성 열을 향해 나아가는 그 중에 이루어진다. 이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이 우주에서 인간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부경을 다 읽고 이해하셨으면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텅 빈이고 그대로 우주의 근원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 다른 사람과 시간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수작하는 모습 이 그대로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 이 안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살아갈 것이냐? 그게 뭐냐면 이제 육바라밀이고 동양에서 인의의 지신 진리대로만 사실은 본성을 깨치셔서 본심은 태양처럼 광명하니까 태양처럼 광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양처럼 빛나는 그 지혜를 갖고 태양처럼 뜨거운 그런 자비심으로 태양처럼 무한한 힘을 갖고서 현상계에서 수작을 해서 매 순간 더 현상계의 진리를 잘 드러내려고 노력하시는 거 이게 그냥 목표라는 겁니다.